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세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 고점 돌파를 해보려고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2700선까지 밀려난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코스피가 다시 연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월요일 방송도 현재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뜨거웠던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 음식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그리고 실제로 주가의 반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음식료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음식료주가 최근에 좀 크게 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초반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기조는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업종 지수가 지금 현재 한 3,960포인트고요. 이게 올해 한 7.2% 상승한 것으로서 코스피가 이제 한 2.6%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는 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수 포인트 때는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정 종목이 좀 지수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업종 내 시총 1, 2, 2 업체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 올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위 종목인 삼양식품이 올해 주가가 이제 한 1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 중인데 여기에도 시총 구입 빙그레도 한 올해 한 61%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살펴보면 사실 주가 흐름은 뭐 전체적으로 크게 좋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12개 종목의 1분기 영업이익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한 50% 이상 성장이 나타났고 물론 여기에 가장 크게 성장한 종목이 이제 236% 증가한 삼양식품이었는데 삼양식품의 어떤 그런 이익이 상당히 좀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 수 없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실적이 일단 좋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국내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먼저 주요 곡물 가격 살펴보면 식품의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사실 지난 2022년 2분기를 최정점으로 계속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톤당 한 469달러까지 지금 솟았던 것이 지난주에는 지금 245달러로 마감함으로써 현재 지금 고점 대비 한 47.7%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재료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작년까지 제품의 가격을 꾸준하게 인상을 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원가 부담까지도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증가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요와 관련해서는 사실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높은 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외식 물가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경쟁력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 또 농수산물 가격까지 오른 바람에 국내에서도 어떤 이런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대형 업체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트렌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외식 물가가 사실 크게 증가하자 상대적으로 좀 싸다고 생각되는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고공행진하면서 패스트푸드 업체 자체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오히려 이제 판매가 줄어들었고 이에 이제 가장 저렴하다고 보는 집밥, 집에서 밥을 먹는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저가 소매 유통점인 월마트의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났고 지금 월마트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한류 문화의 국제화로 인해서 K푸드를 찾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체 매출에서 수출과 또 현지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따라서 음식업종은 과거 경기 방어 업종에서 대표적인 저성장 업종에서 어떤 성장 업종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요 증가와 함께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음식료 업종 안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이 증권가 안에서도 음식료 업종이 상한가를 가다니 하고 굉장히 신기하시는 입장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그럼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하반기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하반기는 전체 시장이 어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뭐 AI 쪽에서의 어떤 그런 자금이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필수 소비재 업종인 음식료 업종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라면과 관련해서는 사실 수출 성장세가 상당히 놀랍다고 보시면 되는데 4월 라면 수출액이 지금 1억 8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한 46.8% 증가를 했고요. 또 지난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도 경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황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라면뿐만 아니라 가격 공격력을 보유한 가공식품 수요도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상 기후에 따른 뭐 작황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물류비 상승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짐이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어떤 파종 면적 증가에 따른 어떤 생산량 확대 또 중국에서 돼지가 이제 사육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음식료 수요가 사료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사육 조수 정체로 글로벌 식량 가격을 예상하는 지수는 오히려 더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의 만일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환율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으로는 원가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또 존재합니다. 또 실적이 지금 1분기에서 나타났지만 상당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뭐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료 업종 등 전체만적으로 한 PER로 보면 12개월 선행 뭐 실적 예상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11배 사이에 좀 있는데 코스피 대비로는 한 10% 좀 할인돼서 지금 거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매력도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이익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판매보다도 이익률이 좀 마진이 더 크다고 예상되고 있는 추정되고 있는 해외 부분의 비중이 좀 증가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성장 가능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는 밸류에이션 수준보다도 좀 할증된 또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첫 번째로는 일단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해외 매출 견조한 종목 중에서 좀 저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급등한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아직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숨 고르는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네, 일단 뭐 한 음식료 업종에서 한 4개 그리고 이제 그 외 업종에서 1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먼저 그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음식료 시총 1위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은 1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8.7% 증가한 3,7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는데 있는 컨센서스를 한 6.6% 상회한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긍정적인 업황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느냐라고 뭐 판단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금 업황 호전과 관련한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가공식품 판매량 증가로 점유율 상승세가 좀 이어질 그런 전망이고요.
또 수출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씩 조금씩 좀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증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이는데 참고로 현재 주가가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그 기준으로 한 PER로 한 9배 정도 되는데 수출 성장 종목임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농심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농심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순위가 지금 음식료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농심은 높은 일단 기조와 또 미국 지역 판매 성장 정체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7% 감소한 6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는데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2분기는 좀 더 증가하고 또 하반기는 더 그 전보다 더 증가하는 실적이 점증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2분기에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좀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3분기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 물량이 좀 합세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ER로 보면 한 12.6배인데요. 라면 점유율 1위라는 그런 종목의 프리미엄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재 수준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동원 F&B를 좀 관심용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9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는데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치 업가에 따른 그런 실적의 변동성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참치 업가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서 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1분기에 지금 적용된 참치 업가가 지금 톤당 한 1,650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 감소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가격이 2분기에는 톤당 1,400달러로 전년 대비 한 20% 하락하고 또 3분기는 전년 대비 3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서 하반기로 갈수록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주가가 PER 5.6배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초입배에 있다는 것에 점을 감안한다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소형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S&D라고 그 삼양식품의 불닭솥 볶음면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D 주가가 삼양식품과 함께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양식품과 연계한 실적 성장세를 주가에 좀 반영시킨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1분기가 지금 전년 대비 한 72.2% 증가한 영업이익이 한 35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9억 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지난 4월에 자사주 350억 원을 취득 후 소각을 해서 현재 발행 주식수가 289만 주, 그리고 시총이 지금 1,155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은 했지만 현재 주가가 PER로 본다면 8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단기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추가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번외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통업에서 좀 이마트를 좀 관심적으로 좀 선정해 봤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할인점의 대표 주자로서 미국 월마트와는 사실 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기업 상황이 좀 매우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좋은 1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가성비 물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일 수급이 여기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반등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제부터 좀 관심 가져야 할 종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5개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최근 음식료 업종 자체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1,350원대를 계속 유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설명해 주시죠.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화가 올해는 매우 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리 인하가 상당히 지연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은 매우 초강세 국면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5원인데요. 한 달여 전 대비 한 38원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요 6개국 통화 달러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4.5로 4월 최고점 대비로는 한 1.6% 하락한 상태입니다. 달러화가 최근 고점에서 좀 하락한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4월에 미국의 고용이 둔화 그리고 또 경제 지표에서 물가 지표가 좀 소폭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 고용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는 4월 CPI가 올해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인 3.4%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상치와 부합했고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예상치는 한 0.7에서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제로로 지금 기록하면서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을 좀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 국내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그 4월 수출도 전년 대비 한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원화가 어떤 강세 전환으로 가는데 조금은 도움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전망은 달러화가 다시 이렇게 1,400원대 위로 초강세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좀 참고할 수만한 게 이제 패드워치에서 제공하는 금리 확률입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인하될 확률이 9월에 좀 시작될 확률이 지금 49%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것은 한 달 전 대비 좀 소폭 지금 상승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과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연준 의장과 연준 의원들 모두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 지표를 좀 더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달러의 급격한 약세보다는 여기서 완만한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고용과 물가와 관련 지표가 둔화됨으로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실시한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한 환율은 한 1,200원대 중반까지도 좀 내려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1,200원대까지 완만하게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FOMC의 의사록 공개까지 모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번 주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시면 23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동안 주춤하고 있는 AI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23일에는 오는 이제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임상 종영학회인 아스코 초록이 좀 공개되는데 국내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3일 날에는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결정 관련해서 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23일에 FOMC 회의록 공개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더 염려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전망은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닐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분위기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분위기도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지수를 좀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원동력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장중에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고점을 찍은 후에 바로 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자주 발견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관점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확인한 이후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설명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